누구나 가슴 속에 품은 향수가 있다. 지금 저 주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음식에도 누군가의 진한 향수가 담겨 있다. 채워지지 않는 막연한 그리움에 휩싸일 때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음식, 그리고 언제든 이곳에 오면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행복한 안도감, 그 마음이 담긴 음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. 맘마미야, 나왔다. 추억의 음식. 이 익숙한 듯 전혀 낯선 비주얼은 뭐지? 아, 이 야들야들 뽀얀 돼지고기의 아름다움과 눈으로도 느껴지는 포카치아의 쫄깃함. 아, 이것이 말로만 듣던 이탈리아의 길거리 음식 모르겠다구나. 지영, 이건 꼭 봐야 돼. 비주얼이. 맛도 있겠지만 비주얼도 훌륭한데요. 이 돼지고기 정말 오래 공들여 오븐에서 구워내는 거래요. 얼른 먹어봐요. 알았어. 어디 한번 먹어볼까? 와우, unbelievable. 언뜻 보면 수육 같기도 한데 기름기 쫙 빼 오븐에서 구운 바베큐 특유의 이 풍미가 살아있어.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순수하고 찬란하신 돼지고기님.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처음 먹어본 거지? 촉촉하면서도 쫄깃한 포카치아와 부드럽지만 식감이 살아있는 바비큐의 완벽한 궁합.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것 같으면서도 전혀 기름지지도 느끼하지도 않은 이 맛. 와우, 너무 맛있는데? 와우, 세상에. 아, 이 소스 어떻게 만든 거지? 하하, 이 소스는 또 뭐란 말이냐? 마치 내 혀가 청량한 파슬리밭 위를 훑고 가는 느낌이야. 정말 맘마미야. 맘마미야. 편안한 분위기에 기가 막힌 음식까지 있으니 정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. 고마워요, 알베르토. 당신의 행복이 내게도 전해졌어요.